그러니까 아니면은 이거 그냥 중에 하나. 저희 누구 시작할게요. 다음 마지막으로. 유도 신문도 적당히 해야지. 주신문에는 안 되는 유도 신문이 반대 신문에 허용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적당히 하지 말라고. 검사가 지금까지 개박살이라고. 적당? 개놔주라고 해. 어쩌냐? 난 검사 측 유리하자고 신청된 증인인데 변호인 조언만 시켰어. 너 진짜 싫어? 나 아니지! 아니, 내일 어쩌냐고! 이 아니어로만 다 팔았는데. 아, 묵비권을 행사할 걸 그랬나? 묵비권은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하는 겁니다. 뭐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 막가는 이곳에 눈 좀 붙이려고 했더니. 증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싶으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야지. 피고인 주제에 감히 신성한 법대를. 신성한 법대에서 잘못 빠지면 판사가 할 말은 아닐 텐데요. 피고인이 감히 판사한테. 너 법정 모독으로. 법정 모독이 아니라 법정 모욕. 형법 138조. 교수님한테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탁합니다, 고민님. 네, 판사님. 항상 가볍다 그러는데 나가더라고. 가장 가벼운 소재만 모아 모아 제작한 거야. 위안이 된다. 야, 이거 자서 어쩌 자서. 이거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너봐. 팔만 잘라봐. 토시처럼. 됐네. 아, 됐네. 옷 안 찢게 한다 그랬는데 팔을 잘라. 공사를 더 크게. 이 씨를 찍어요. 네가 핸드폰을 찍는 걸 여기서 하는 거지? 네네네. 이렇게 직접 신체를 촬영하면 되지만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이걸 찍고 자네가 판사하는 거지. 이제 시작합니다. 잘못합니다. 양종훈이가 형법을 가르쳐 2017도 4일에서 내년 2월 이 형이가 헤어지자고 하지 않고 성관경사 일부를 휴대폰으로 재촬영해 이 형이 남편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해서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5에서 9에 맞추겠습니다. 자, 검사 김민수가 조사 중인 마약 피의자 최명에게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수사 결과 성폭행이 아닌 뇌물수수로 기소, 대법원에서 뇌물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2분 10초 전 법원에 이 사건의 쟁점은? 네? 아, 그게 성폭행이 아니라 뇌물수수로 기소된 건 아, 애쓰면 한다고 했는데 쟁점은? 쟁점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쟁점은? 성폭행이 확실치 않으니까 확실치 않은 건가 성폭행이 아닌 건가? 네? 아, 아닌데 같은데? 판결문에 유죄인 것 같은데요라고 쓸 건가? 예습을 한다고 했으면 답할 수 있는 성폭행이 아닌 성폭행이 아니라 뇌물수수입니다. 최미영 최미영은 정확히 모르는 강솔비 성폭행일 경우 최미영은 성폭행 피해자지만 뇌물수수는 뇌물공여자 피의자가 됩니다. 최미영이 피의자가 된 건 성관계의 뇌물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성관계가 뇌물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원이 성관계를 뇌물 인정한 근거는? 법원은 뇌물의 내용인 이익을 강소래 저요? 그게 그니까 돈 주고 성관계를 하기도 하니까 돈 대신 성행위를 뇌물로 성행위 자체가 금전적 계산이 가능하다 법원이 성상품을 인정했단 말인가? 네?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성상품을 인정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죄송한데 지금 아무 생각. 강설비. 법원은 매물의 내용인 이익을 금전, 물품, 기타 지선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 유형, 무형이익을 포함하는 것이고 성행위를 포함한 성적 이익 또한 무형적 이익으로 매물에 포함된다 판단했습니다. 강소리. 법원이 성관계를 매물로 인정한 근거는? 그건 좀 전에 강소리 빼었어요. 강소리, 자네 대답이 듣고 싶은 거래. 뇌물죄가 뭔지는 알고 있냐? 뇌물죄는 공무원이 벌금을 받고 그 부분이요? 아, 성행위 같은 무형의 이익도 뇌물죄의 구성요구다. 직무 관련 생각 느꼈습니다. 이제 말해보지. 뇌물죄가 뭐고? 뭐지? 자신이 대답할 수 있는 게 뭐 있긴 한가?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건 위법성 조합사유에 따라 다섯 가지 말해보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그리고 자위행위입니다. 자위행위요? 자유행위를 언제부터 흉보에서 다루지? 조여! 죄송합니다. 자유가 아니라 자구행위. 자구행위란 뭐? 못하겠습니다. 수업을 포기하겠다는 건가? 아니, 수업은 듣고 싶습니다. 다만 대답은... 대답을 포기하겠다는 건 수업을 포기하겠다는 소리네. 자구행위는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의 보정, 청구권의 묻는 것도 못하. 그 청구권의 실행을 묻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해. 죄송합니다. 10분만 쉬었다. 이 대사만 감독님이랑 진짜 한 50번 연습을 했거든요. 저도 되게 신경 썼던 대사라서 계속 중간중간 계속 한 번씩 연습을 했었거든요. 입에 달라붙게 아주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이것만 이 씬만 찍으면 로스쿨 다 찍은 거나 다름없다 저 생각하고 있어요.